네, 지금 흙이 이곳을 나왔기 때문에요. 이한 점이 굉장히 외로워졌죠. 뭐 예를 들어 이한 점이 뭐 이런 식의 경계선으로 집이 된다라면요. 여기만 해도요. 30, 32, 40. 이 좌변만 해도 50집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모양이 그래도 이 두터움까지 감안하면 거의 30집 봐줘야 되거든요. 이미 집으로 흙이 좀 우세한 상황이 됐습니다. 이 그림은 확실히 이세돌 9단이 중앙전에서 실패했어요. 그러면은 백도 하변 부근에서 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긴데요. 네. 한 30집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? 하변이요. 지금 하변에서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만든다면 뭐 이제 모양을 키워야 되는데요. 네. 사실 지금 워낙 위쪽이 두터워서 이런 자리 날 일자만 가도 여기 형태가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. 네. 이건 사실 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. 바둑이 이세돌 9단이 풀어나가기가 좀 어려워졌네요.